서핑 예절과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러 갑니다. 서핑 에티켓, surf etiquette and rules. 주말 같은 경우 파도가 좋을 때는 이렇게 서퍼들이 많이 모여서 서핑을 하게 되는데, 말리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요즘에는 서핑 인구가 많이 늘어서 이런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서핑의 규칙 또는 어떤 예절이 없이 무작위로 서핑을 타게 되면은 서핑하는 사람끼리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보드에 부딪힌다거나 이런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서핑 예절과 규칙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핑에는 right of way라고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파도 기준, one way, one surf라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의 파도가 있을 때한 사람이 타기 위한 우선권, 그러니까 누가 탈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바로 우선권인데, 우선권은 뭐냐면,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서퍼가 우선권을 가진다. 지금 뭐 이것은 하나의 그냥 광고 사진 같은 건데, 이렇게 파도가 부서지는 상황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가장 가까운 곳, 대략 이쯤 될것 같은데, 서핑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실제로 요쯤에 있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진에 불과하고. 지금 이렇게 파도가 부서졌을 때이 파도에 가장 가까운 서퍼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파도의 길이 만약에 이렇게 A자 형태로 피크가 형성이 되면 이쪽하고 이쪽을 보통 파도에 여기가 피크고 이쪽을 숄더라고 합니다. 숄더, 어깨. 그러면은 이 파도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렇게 서퍼는 오른쪽으로도 갈수 있고 왼쪽으로도 갈수 있기 때문에 피크에 가장 가까운 사람 A가 오른쪽으로 갈수 있고 또 B도 왼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파도가 지금 여기처럼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무모한 거고, 파도의 길이 이쪽으로 나와 있다면, 다시 말해서 파도가 서프가 지금 이렇게 부서지고 파도의 길이 이렇게 나 있다면은 여기는 이쪽으로는 서핑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부서져 가지고, 그렇다면은 여기 가까이 있는 서퍼가 왼쪽으로 갈수 있는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그 파도의 특성에 따라서 두 명의 서퍼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서핑을 할수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오직 한 명의 서퍼만이 하나의 방향으로
서핑을 할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쨌든 원 웨이브 원 서퍼라는 기준으로 보면 피크에 따라서 두 명이 될수 있고 아니면 오직 한 명만이 서핑을 할수 있는데 그 서핑을 할수 있는 게 피크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서핑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라인업에서 피크를 기다릴 때 어느 정도 순서를 지켜가면서 피크를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피크가 모호한 경우에는 서로 서핑하는 사람들끼리 배려를 하면서 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나 드랍인. 드랍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이미 테이크오프해서 팝업을 해서 서핑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 앞에서 서핑을 하는 겁니다. 지금 파도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여기 첫 번째 A 서퍼에게 있고 B 서퍼가 드랍인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일단은 빠져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좀 자유롭게 퍼포먼스를 해가면서 파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드랍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파도라는 것은 보통 직진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사이드로 갑니다. 다시 말하면 파도가 가는 같은 속도 거리에 비해 서퍼는 훨씬 더먼 거리를 갈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서퍼는 훨씬 더먼 거리를 갈수 있고 또 파도의 유형에 따라서 파도가 이미 여긴 사라졌어도 계속 부서지는 사이드로 부서지는 파도는 더 멀리 서퍼가 갈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A와 B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에 A가 속도를 내면서 B와 부딪히게 됩니다. B가 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A 쪽에 있는 파도가 더 힘이 있고 스피드를 낼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B는 앞쪽에서 테이크오프를 했다 하더라도 A보다 더 빨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랍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서핑 방향이 같을 때 서핑하는 다른 서퍼 앞에서 팝업, 테이크오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드랍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서퍼 앞에서 팝업을 해서 서핑하는 것을 드랍인이라고 하는데, 이 드랍인을 하지 마라. Do not drop in. 스네이킹이라는 건 뭐냐면, 서퍼가, 예를 들자면, 서퍼가, 파도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서퍼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파도를, 어느 피크 지점이 오는 상황에서, 파도를 기다리면서 이미 파도를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A 서퍼가 파도가 천천히 오니까 아니면 조금 멀리서 오니까 A 서퍼가 패들링을 휙해서 이쪽에 위치해서 서핑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우선권을 순간적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행위. 요것은 스네이킹이라고 합니다. 끼어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뛰어들어서 파도를 타지 마라. 이 사람이 A가 여기 있을 때 S도 여기 있고 자기 포지션에서 만약에 파도 타기 준비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S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A는 파도를 타면 안 된다. 근데 A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내가 우선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파도를 탄다. 요게 이제 스네킹이라고 봅니다. 스네킹을 하지 마라.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 뒤로 돌아서 파도를 훔치지 마라. 뛰어들지 마라. 사진은 스네킹하고는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신속한 패드라우트. 서핑을 처음 배운 사람이 체험 서핑을 하는 경우에는 뭐 패들아웃을 잘 배울 기회가 없고 그냥 앞에서 파도만 타는 그냥 서서 스탠딩 서핑을 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건 체험 서핑에 관한 얘기고 만약에 내가 서핑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처럼 뭐 중급 정도의 수준에서 멋지게 서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핑을 체험 서핑 교육을 배우는 게 아니고 단계적인 서핑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서프 레슨 1, 2, 3라는 과정에서 지금 2에서 지금 서핑 에티켓 과 규칙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단계적으로 서핑을 배워야 되냐면, 서핑을 멋있게 최소 1m 이상의 파도를 타려면 단계적으로 알아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그걸 다 배운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체험 서핑을 할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목표를 가지고 서핑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패들 아웃입니다. 패들 아웃을 왜 신속하게 해야 되느냐? 초보 서퍼들이 보통 파도가 막 들어오는 상황에서 패들 아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고 밀리고 이러면서 체력도 빠지고 더군다나 파도를 타고 오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거나 하는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들 아웃을 연습을 잘해서 신속한 패들 아웃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서프존 또는 서핑을 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서핑을 잘할 수 있게, 그 지역에서 서핑을 재밌게 할수 있게 하는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서핑을 하고, 패들아웃을 빨리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서핑을 하고, 패들아웃을 빨리 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서핑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있어도, 서로가 재미있게 서핑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패들아웃을 신속하게 못하고, 앞에서 여러 사람이 막 겹쳐 있으면, 서핑하는 사람도 서핑을 제대로 못하고, 여기 있는 사람도 다칠 위험도 있고, 체력 소모도 많이 되고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속한 패들아웃을 하려면, 훈련을 많이 해야 합니다. 트레이닝을 많이, 특히 패들링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빨리 패들아웃을 해서 라인업으로 가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서프존에서 빨리 벗어나라. 서핑을 하고 와서 보통 파도에 넘어지는 와이프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다 타고서 넘어졌을 때
다음에 또 파도가 오게 됩니다. 이때는 빨리 보드를 잡고 보드 위에서 올라가서 보드 위에 올라가서 패들링을 해서 서프 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서핑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패들아웃을 해서 신속하게 패들아웃 해라라는 부분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서핑 구간을 최대한 벗어나서 패들아웃 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패들아웃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서핑 구간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까지 같이 가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지금 패들아웃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거나 이랬을 때이 서핑하는 사람의 진로, 파도 타는 앞을 바로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서로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보드 컨트롤을 가능하면 빨리 켜라. 보드 컨트롤이라는 거는 사이드 러닝이 되는 게 보드 컨트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선 처리를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보드를 이동을 할수 있는데, 왜 보드 컨트롤을 가능하면 빨리 익혀야 되냐면, 서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서퍼들과 서로 서핑을 하게 되고, 내가 서핑하는 구간에 분명히 한두 명의 파도를 타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있을 수 있고 B가 있을 수 있고. 그럼 이때마다 내가 스탑을 해가지고 서핑을 못하는 것보다는 보드 컨트롤이 자유스러우면은 B를 피해서 또는 A를 피해서 내가 서핑을 할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러면 이렇게 장애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드 컨트롤이 되면 서핑을 나 나름대로는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드 컨트롤을 가능한 빨리 익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서를 기다려서 즐겁게 파도를 타자. 서로 배려하면서 이렇게 서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파도가 오면 한 사람 타고 다음 사람 타고 다음 사람 타고 다음 사람 타고 이런 식으로 욕심내지 말고 파도를 양보하며 쉬면서 타자. 요게 이제 서핑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티켓과 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퍼가 붐비기 전에 재미있게 타고 빠지자. 요거는 예를 들어서 서핑 스팟에 뭐 가까이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경우라면 멀리서 오는 경우라면은 좀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른 새벽 시간이나 파도가 좋은 타이밍에 선택을 해서 많은 서퍼가 오기 전에 서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퍼가 많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규칙 또는 예절의 어떤 중요한 상황에서 내가 서핑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이 좀 자유롭게 서핑을 할수 있는
프리하게 서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여유롭게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